명문 사립대학교 스탠퍼드 대학에서 현재 썸머스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캠퍼스 내 올가미가 나무에서 발견돼 캠퍼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현재 여름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학생들이 기숙사 인근 나무에 매달린 올가미를 발견해 학교 공공안전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공안전부서에서는 학생들의 신고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은 결국 MBC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스탠퍼드 의대 재학 중인 체론 퍼킨스 씨로, 당시 올가미는 보기만 해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발견했을 당시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찾아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여름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캠퍼스 내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소수민족이며, 이들은 올가미가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 여름 프로그램 상담가의 말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묵살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커지자 스탠퍼드 대학 측은 이제서 올가미에 관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만 조사 중에 있다며 추가 증거가 나오면 증오 범죄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